이번 대회에서는 인천 지역의 대학교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 가천대학교. Yeah!
같은 포메이션 비슷하게 좀 가지고 온 것 같은데 가천대학교의 최정상은 그래도 원포 태호야 아프라이 오면 벌써 쓰기 시작해 조금의 차이는 아마 3선의 미드필더가 둘인 반면에 가천대학교 3선의 미드필더가 한 명을 준비합니다 역삼각형과 삼각형의 차이는 없습니다 자 컨택들이 넓게 벌려서 공을 넣어주는 경대 아,
득점한 포포이보다 3개의 득점 이번에 빨리 빨리 가천대학교의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16번 김홍민 선수가 아웃되고요. 48번의 이지영 선수, 이지영 선수가 그라운드로 가겠습니다. 직접 노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조금은 멀지만 네. 안쪽에 선수들이 준비하고 있고 왼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9번에 서승준 선수 직접 슈팅 네, 이렇게 위를 걷어냈습니다. 조금 높았습니다. 공의 궤적은 상대적으로 잘 갔는데 태호야, 태호야 뭘 정했잖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축구 벤치 지면서 아무래도 골킥 상황에서 몰려 있다가 터져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통권은 인천대학교가 집중해, 기어봐!
이제 들어가 88번 이지영 선수의 전략이 높은데 올라갑니다. 수비로만 보내겠습니다. 지금 연습 찬스에요. 지금 들어갑니다. 파이팅!
교훈
말 좀 하자. 말이 너무 멀었어. 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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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근데 너무 올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너가 그 공격적으로 움직여 좋아지고 해야 됩니다. 조심해. 멈추면 안 돼요. 아, 이거 수원 월드컵 도중입니다니. 말해 말. 이제 많은 경기장들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행동될 수 있어요. 후반전 시작과 함께 선수들을 상대해 공격적인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최승환 한번 잡고 안쪽에서 수비가 버텨냈습니다. 상대학교도 이제 선수로서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 좋은 패스 네 이어졌고요
이번에 안쪽으로 나와서 홈비 맞지 않았어요. 올라갑니다. 반대쪽 헤딩. 아! 벗어 바꾸죠. 백종원! 백종원! 가천대학교 중원에서 반대편 백종원입니다. 헤딩가 조금씩 조금씩 같지 않는 모습. 돌아 돌아 돌아! 직접 가라는 교체에서 들어갔던 전진은 선수가 공을 잡았었는데요. 허벅지가 정말 네. 위협적입니다. 승기나 베스트 베스트 전방으로 전진 공격 잡아냈고요. 앞이 되면 아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전진은 오른쪽 측면. 안 불었어요. 백종원 선수 잘 맞고 나왔어요. 이재영 반대편 오른쪽을 바라보는 가천대학교 전방으로 네, 오른쪽 측면입니다. 자, 이세를 해야죠. 백종원 세워두고 왼발입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김윤서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내려 오른쪽 봤습니다. 백종원 박민혁 선수가 백종원의 크로스 골대 쪽으로 가는데요. 그대로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빗겨 맞은 크로스가 예측할 수 없는
그렇습니다. 반대쪽 비었는데 최우승 선수 직접 몰고 가는데 왼발 슈팅! 골키퍼 선방! 김윤서 선수의 왼발 슈팅이 골키퍼 선방에 막힙니다. 아, 빠른 역습을 가져갔던 경기대 아마추어 좋은 찬스 살리지 못하면서 이번에 선수 교체가 있겠습니다. 13번에 이준석 선수가 나오고 11번에 김민준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정말 많이 뛰어주었던 이준석 선수인데 이번에는 경희대 아마축구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한번 한번 교체 들어간 김윤서 선수 방금 전에 날카로운 슈팅을 보였던 김윤서 선수가 코너킥 헤딩! 골키퍼 정면을 맞췄습니다. 마지막 선수 후반전 15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대전의 스코어는 1대0 경희대 아마추어의 선수들 후반전 시작하는 거 네, 그렇죠. 1대0 스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던지기 공격 전방으로 길게 수비가 걸어냈습니다. 권민혁 공격인데요. 네, 한 차례 가천대학교의 공격 이후 아마축구가 날카로운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김윤서 왼발 잘 걸었는데요. 네. 아마축구 아까 득점도 그런 식으로 박준민 선수가 나가고 15번에 윤마루 선수가 들어가겠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오른쪽 김윤서 바라봤습니다. 왼발로 아 걸렸군요. 김태훈 선수 아 파울이죠. 네, 패스를 깊었습니다. 정보를 받는다면 파드 깡이었습니다. 김윤서 선수 네, 그리고 김태훈 선수 여기 네, 뒤로 가야죠. 네. 앞에 정면. 오른발 슈팅. 스킵 경박도 마침표를 찍습니다. 아, 저 역시 이제 오늘도 네.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아 이제 경기 시간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좀 나아가야 오늘 역시 상황에서 경대 선수들이 많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먹는 시간 많다 보니 오히려
라운드 네. 최승환 잘 잡아놨고요. 오른발 슈팅! 골키퍼! 네, 코너킥입니다. 골키퍼 선방이 있었습니다. 최승환 선수가 이제 공격 위치로 바꾸면서 더 위협적인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공격! 네. 진짜 망다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이쯤 되면은 선발 공방이 수민숙은 아니었나? 네. 서로 위치를 바꿨던 최승환 선수와 강민혁 선수가 바꾼 네. 위치에서 강민혁 선수는 전방에 올라가 있고요. 코너킥 좀 길었는데 강민혁 떨어지고 수비사 앞에 두고 전진우 다시 한번 코너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주심의 시초와 함께 4강전 2차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희대 아마축구와 가천대 키노프의 경기는 최승환 선수와 최승환 선수의 경기입니다.